레트로 쿠션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함께 바이크라 불러와요. 바이크라 짜 쉐미니 타츠리아 레트로 하레이 모트 캐노심 에모르 페아르 베우코타이까지 있죠. 예, 바이크라 송 잘 들으셨는지요? 그리고 돌아보션 교재도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바이크라 한 주간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리고 5대 제사를 왜 처음에 두셨는지를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예배로 깊이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이크라. 예, 히브리어로는 바이크라라고 읽습니다. 바이크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레위기라고 하죠. 레위인들이 드리는 제사에 집중됐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 킹덤의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이크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회복되는 것들을 꿈꾸면서 또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주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크라는 6월절까지 함께 포함돼서 11개 주제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이크라, 자부, 쉐미니, 타찌리아, 메조라, 아하엘모트, 케도신, 에모르, 베하르, 베어코타이 해서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 바이크라를 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패사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와 그리고 애굽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크라입니다. 부르시고 도라 본문은 1장 1절부터 6장 7절이고요. 하프타라 선지자의 43장 21절부터입니다. 또 브릿 하다사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이크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죠. 히브리어로 바이크라 카라라는 동사인데요. 부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왔고요. 여기 보면 이제 오헬 모에드가 있잖아요. 이 오헬은 텐트 장막이란 뜻이고 모에드는 정한 절기 이런 뜻이잖아요. 이걸 두 개 합치면 오헬 모에드 하면 만나기로 정해진 장막 장소 텐트 그래서 해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주에 거쳐서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질문 첫 번째 보시면요. 바이크라 이 부르시고는 레위기의 전체 주제이자 이번 주의 주제입니다. 이 바이크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예수아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바이크라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읽어볼까요?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러죠.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 우리를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 그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또 출애굽 5장 3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그다음에 출애굽 8장 27절도 나와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래서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관한 겁니다. 오늘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와요.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나오죠. 번제에 대해서 소의 번제이면 또 양과 염소의 번제이면 그 다음에 새의 번제이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장은 소제에 관한 얘기고요. 3장은 뭐예요? 화목제에 대한 얘기예요. 4장은 속죄 제물, 속죄제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장은요? 5장은 허물이라고 해서 속건제에 대한 얘기인데 속건제 중에 보상이 필요 없는 제사는 속죄제에 속하는 그래서 속죄제라고 얘기하면서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 5장 14절부터 속건제, 보상이 필요한 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섯 가지 제사를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 다섯 가지 제사는 먼저 번제 1장에 나왔고요. 소제 2장, 3장의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분화돼서 세 가지로 보고 싶은데 이제는 그 책자에는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제사를 드리는 형태가 있어요.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면 재물을 들고 흔드는 제사 있죠. 이걸 요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제라는 게 있어요. 거제는 뭐냐? 재물을 높이 들었다 내려놓는 거. 재물을 들고 흔드는 거하고 요제하고 약간 다르죠. 재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는 제사를 거제라고 해요. 불로 태우는 제사를 불화자 써서 화제. 이제 제사를 어떤 형태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적. 제사의 목적이 뭐냐? 자, 하나님과 화목관계에 대한 감사 제사. 하나님하고 우리로 화목관계가 돼 있잖아요. 이 화목관계를 계속해서 더 정진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을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가 있죠.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그리고 속건제는 아까 얘기했죠. 죄를 속하는 제사와 플러스 보상을 포함하는 제사. 하나님과 화목제 있죠.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증진시키는 것. 내가 하나님하고 이미 화목관계잖아요. 이것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드린 것. 서원제가 있잖아요. 맹세한 것을 드린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데 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고 이것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서원제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관계를 더 깊게 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다음 낙헌제, 건물이나 성전을 건설했을 때 드리는 제사. 화목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분류하는 제사 보면 번제가 있죠. 재물을 소와 양 같은 짐승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예요. 그러면 재물이 곡식일 때, 곡식가루일 때는 불에 태워, 곡식가루를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 소제. 그 다음에 재물을 수리해요. 이건 번제와 소제 위에 붙는 거. 이 전제는 뭐예요? 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반드시 번제, 소제 위에 붙는 거죠. 이것을 어떤 분이 재밌게 표현해 놨어요. 이 번제, 소제, 전제가 하나로 움직이는데 번제는 스테이크의 식사로 얘기하면 스테이크에 해당되고 빵, 밥은 소제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밥을 먹으면서 거기에 반죽, 포도주를 곁들이는 것이 이 번제, 소제, 전제다. 왜요? 이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과 같은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분류해놨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음식으로 표현해놨잖아요. 내게 드리는 향기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스테이크에다가 밥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곁들이는 모습으로 아주 재밌는 표현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5대 제사는요. 5대 제사를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번제단에서 드리는 이 제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다섯 가지 제사를 오늘 이 바이크라에서 제일 첫 번째 주제에 5대 제사를 넣어놨어요. 그럼 도대체 이 5대 제사를 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속죄제가 있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속죄제라고. 죄에다 또 어떤 것을 도둑질하거나 어떤 것을 했을 때는 그것을 보상하고 속죄제를 드리죠. 그걸 속건제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떤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죠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가는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이건 뭐예요? 속건제와 속죄제는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든 거야?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그 죄와 불결한 상태와 정결하지 못한 상태를 어떻게 하는 거야? 거룩한 상태,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이것이 속건제, 속죄제를 얘기하는 거야. 물론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이 속죄제를 통해서 예수와가 속죄제물,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상태에 대해 거룩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상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려면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건 평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거룩해진다. 이것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꼭 거룩한 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수 있게 만드는 거죠. 또 볼까요? 이 화목제라는 게 있죠. 화목제는 뭐예요? 내가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한 관계가 됐잖아요. 이 화목한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자원제, 감사제, 낙헌제, 성호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은 차원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화목제 이해되시죠? 하나님하고 거룩한 관계가 아니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어서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상태로 만드는 게 속건제 속죄제라면 화목제는 그 거룩한 상태에서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증진시키는 것이 화목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번제가 있고 또 하나는 소제가 있잖아요. 이두 가지는 뭘까요? 번제와 소제는 뭘까요?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죠. 하루에 몇 번? 두 번. 상번제. 그죠? 매일 항상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상번제 두번 드리고 소제도 그 위에 번제 위에 소제를 드리게 합니다. 이두 개는 뭘까요? 매일 하나님과의 식사,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5대 제사 목적은 뭐예요? 매일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고 싶은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을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돼? 이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지 않는 상태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거룩한 사람의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이 거룩함을 유지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레위기의 제사는요, 제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거룩하지 않을 때 거룩한 상태로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이 거룩한 상태를 더 깊게 유지해서 하나님과 매일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사라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사.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려면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이 거룩한 상태. 그리고 이 거룩한 상태를 계속해서 정진시키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 예배는 곧 하나님 만남이죠. 하나님 만나려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려면 거룩해야 돼요. 네 번째 질문에 가네요. 이 5대 제사는 예수화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됐냐는 거죠.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죽기까지 온전히 드리셨던 예수화. 그리고 번제 소제를 통해서 또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완전하게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흠없는 완전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제사가 번제 소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화목제는 어떤 거예요? 화목제는 화목제물이 되신, 그죠? 속죄제는요, 우리의 죄를 지신 어린 양. 속건제는요, 죽음의 죄값을 지신 예수와. 이렇게 나와요. 예수와를 통해서 이 다섯 가지 제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취되었을까요? 성취 안 됐을까요? 예, 이 다섯 가지 제사는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와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2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예수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그리고 성소 지성소,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24절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모세의 장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가 만약에요, 예수와께서 모세의 장막으로 들어갔다라면 매번 들어가셔야 돼요. 매번 제사를 드려야 돼. 매번 돌아가셔야 돼. 그게 아니라 참 성소이신 하늘로 바로 들어가시는.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와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와로 말미암아 살아서 어떻게 하냐?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가요? 내 몸이 예수와로 말미암아 제물이 돼서 바로 예수와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2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죠.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죠.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합니다. 몸을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거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온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느냐. 이해되시죠? 번제와 속죄제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제사를 폐하시고 어떻게 하는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하늘을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소에 들어가시고 그죠? 우리가 예수와께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그분의 몸에 완전히 이루시는 성취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 성령이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죠? 다섯 가지 제사를 어떻게 해요? 예수와의 몸으로 성취하심으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와의 몸이 그 모든 걸 이루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예수와의 피를 힘입어서 어떻게 하는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오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예수와의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섯 가지의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다. 그러면 왜 레위기에서 이렇게 27장까지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성취됐지만요. 이 다섯 가지 제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레위기 전체 열 가지 주제 안에는 뭐냐면요. 이 앱에 온영이 들어있어요. 온영. 이것을 잘 보면 우리가 예수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됩니다. 이제 5번으로 가게 돼요.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의 몸은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를 예수와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죠. 예배를 계속해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우리가 누구냐는 거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볼까요? 자, 우리가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예수아가 산돌이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령한 제사를 드린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아를 통해서요. 제사장 신분으로 만드셨을까요? 성소의 지성소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뭐 하는 거예요? 매일 항상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맞죠? 우리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각인해야 돼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다섯 가지 제사, 속죄제, 속건제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를 믿는 존재들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닌 게 아니고요. 거룩한 존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도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데 그러면 우리의 몸, 마음, 생각 그러면 이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떠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고 우리의 생각은 어떤데 이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하냐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뭐가 있는가요?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법,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까지 인을 치셨는데 말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서 계속해서 그걸 유지해 갈수 있죠. 이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북쪽에 떡상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와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쪽에 메노라가 있잖아요. 메노라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불을 통해서 그것을 타오르게 하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매일 항상 하나님과 식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는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배는요,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예배는요, 우리의 생명.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라. 오늘 이 바이크라는요, 뭘 얘기하냐면, 너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드셔서 하나님 오셨잖아. 그리고 구속하셔서 언약 맺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거할 것이다.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뭐 하는 거야? 이 거룩함을 유지해라.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냐?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하는 거야? 거룩하지 않으면 내게 올수 없다. 속건제를 통해, 속죄제를 통해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 거룩한 상태를 증폭시키고, 증폭시키면 뭐 하는 거야? 너가 너의 상태를, 거룩함을 증폭시킬 만큼 나와 매일 깊은 교제에서 할수 있다. 이것이 오늘 토라 포션 바이크라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이크라,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예배라는 거고, 예배는 거룩한 자만 드리는 거고, 여러분을 예수와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그리고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식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한주 동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마치고 싶습니다. 예, 주님, 이한주 동안 이 바이크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이 바이크라를 통하여서 예슈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심을 항상 유지하여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는 존재,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주께 요청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부르심을 바로 알고 나아가는 이곳과 갈멜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